내기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전 시티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경기 중계방송해 드리고 있는 순간인데 이제 후반전 경기 이제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 3대1로 FC 서울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 경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흰색 상의 FC 서울 그리고 자주색 상의의 대전 시티즌 선수들 모습이고요. 지금 대한 선수 오늘 전반 5분께 첫 골을 터뜨렸고요. 16번 하대성 선수인가요? 후반전 경기 지금 하대성 선수가 센터포드로 올라간 것 같고 지금 정종욱 네. 선수가 사이드 윙 쪽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위치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르투갈 출신의 테베즈 선수가 미드필드에 보는 것 같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반전은 3대1 FC 서울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최효진 선수의 드로인 아 지금 경기를 잠시 중단시킨 것은요 아 이 서포터들이 두루마리 슛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너무 많이 안으로 던지면서 예, 예. 골 에리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에 이제 지장을 주게 되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관중석에서 날아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경기 지장을 중종화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지금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휴지들을 치우고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우리 네. 대전 시티즌 팬들을 위해서 네. 자, 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효진 선수의 드로잉 아직까지도 지금 그 최연성 골키퍼가요 그 골대 안에 들어와 있는 슈즈들을 치우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약간 쌀쌀한 날씨 최연성 골키퍼 정조국 잡기 직전 오른쪽으로 아 그러나 김치우 선수 패스미스 아 패스미스 우승재 선수 네. 패스미스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 고창현 선수 좋습니다 지금 아 네 지금 선수가 아, 고창현 볼 잡았습니다. 고창현 오른쪽 두 명의 수비수 그러나 터치라인아웃 테레스텐 변함없이 지금 박성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아, 또 패스미스가 나왔죠. 짧은 패스. 그러나 이번엔 자 알레. 자 알레가 자 두 명에. 자 아 그러나 그 패스가 좀 열심히 않았어요. 알레 선수. 아 네 뒤로 박성호. 최효진 선수 제스 파울이 많죠 지금 최효진 선수가 테레스 트렌드 박성호 선수를 밀착하고 있는데요 짧은 패스입니다. 자, 뒤쪽으로 볼을 전개하고 있는 테레스 시티즌 박성호 쪽 연결됐는데요 그대로 두 명의 수비수 자. 오른발 슛! 아, 슛! 아, 그래. 아, 아 좋아요, 박선우 선수. 아, 오른쪽을 잘 봤는데요.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박선우 선수가. 그렇습니다. 아, 박선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두 명의 수비수를 제키고, 아, 오른발 강슛. 약간 높게 떴는데요. 김영대 골키퍼. 오늘 여러 차례 선방했던 김영대 골키퍼입니다. 헤딩 헤딩으로 아 뒤에서 밀었죠. 아. 자 바로 역습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 그러나 너무 좀 급했죠. 네 볼이 지금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로잉
알레. 아 그러나 다시 터치라인 아웃. 아 정조국 잡기 직전. 한영민 선수 드로잉 매우 길거든요. 정현준 선수의 모습이 잠깐 비쳤는데요. 정정욱 헤딩으로 아 뒤에 패스 왔습니다. 대학 그러나 수비수가 일단 볼 잡았습니다. 아 뒤에서 아 지금 빨리 처리해야 아, 됩니다 지금. 드롭을 했어요 수비수가요. 아 네 여기서 인플레이 상태인데요. 두 명의 양 선수가 그러나 경기를 보자 뒤로 뛰고 있습니다. 정정욱 왼발 이번에 위험했는데요. 아 지금 미드필드에서 지금 패스를 너무 쉽게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종 선수의 왼발에 걸렸었는데요. 반격에 나서고 있는 테네시 티즌. 아 그러나 안에 그대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압박해 들어가 그러나 패스 미스. 아 네 도중에 카트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창현 가슴으로 볼 챔핑 패스 알레 다시 지금 사각 패스 이동 떴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번에 고창현 왼발에 걸리는데요. 왼발 좋습니다. 반대 반대 짧게 헤딩 아네 아, 여기서 대시하는 선수가 없었네요. 아, 김영대 3마 지금 반대에서 지금 아 고창현 이현우 선수가 침투를 했는데 그 패스가 네. 정확히 갔으면 더 좋은 장면이 날 수가 있었는데 아 자, 그렇습니다. 패스가 좀 짧고 말았습니다. 네 다시 역습 대한 선수가 따라붙고 있네요. 정조국 선수. 자 우리 선수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정조국 선수와 대한 선수가 수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디펜스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 센터 서클에서. 아 그러나 왼발 패스 미스 걸렸는데요. 대한. 자 정조국. 그러나 정조국 좀 빨리 안 했으니 김치우 들어옵니다. 김치우가. 자 오른쪽으로 비었는데요. 에스테베즈 어깨 뛰는 볼 그런 헤딩으로 네 위험했네요. 아 우리 수비들 지금 제공권에서 지금 계속 지금 네.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같이 몸싸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에스테베즈의 크로스가 올라가면 지금 너무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자 깊숙하게 성호 그러나 잡기 직전 알레가 따라붙었습니다만은 이번엔 자 우리 지금 대전 시티즌 선수들 네. 지금 전반에는 지금 물르는 수비를 하다 역습을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후반에는 지금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형준 선수가 앞으로 길게 센터 서클에서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아... 대한 선수와 테런시트 아 그러나 볼 뺐고요. 에스테베즈 그대로 안쪽으로 넣었습니다만은 정조국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아 그러나 여기서 다시 역습 찬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왼쪽 정조국 왼발에 그러나 아 너무 강하게 찼죠. 정조국 선수의 왼발에 걸렸습니다만은 정조국 선수 오늘은 골 맛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패스 미스가 되면서 찬스를 줬어요. 왼발에 강슛 그러나 넘어갔습니다. 최연석 골키퍼 FC 서울의 드로잉 넬로 빙가나 감독이 지금 뭔가 작전 실을 한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대한 선수 볼을 살려냈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 에어싸고 있고요. 에스테베즈 그러나 볼은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밀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밀고 나와야 됩니다. 네, 자 박성호 선수가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요. 아 알레 선수도 볼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FC 서울. 아, 서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러나 안전하게. 아, 그러나 약간 볼 처리가 미숙했어요. 정종차. 아, 그러나 볼 잡았습니다. 테런시 시즌. 사이드로 빼드려. 사이드 고창현. 자, 이번엔 왼쪽으로 고창현 쪽. 자, 고창현 선수 치고 들어가겠죠. 안쪽으로. 아, 그러나 볼 처리 너무 길었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고창현 선수. 볼킥. 자, 고창현 선수 특유의 드리블은 드리블이 좋긴 하지만은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선수들이 에피소드들이 세 명이나 지금 몰려들었거든요. 네. 지금 반대상은 지금 각성원 선수가 분명히 1대1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빨리 반대로 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너무 지금 1대1의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네, 왕선재 감독 아주 좀 급해졌는데요. 약간 네. 전반전에 세 골을 허용한 테런스 시티즌. 아, 지금 자꾸 세컨볼을 아, 지금 못 먹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2대1 패스로 안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안 잡았고 정종욱 아. 선수가 있는데요. 정종욱 갔습니다. 다시 대안에 오른발 쪽 골 시키지만 안 된다. 정종욱 슛. 아, 골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건 아주 위험한 순간을 넘겼어요. 테런스 시티즌. 정종욱과 대안 선수의 돌파력이 아. 좋았습니다. 컴비네이션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위기를 넘겼고요. 아, 바벨, 바벨! 바벨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 아. 수비수가 먼저. 자, 대현시팀 드로잉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대안이 정조국에게 다시 대안에게 아. 정조국에 돌아서면서 두 선수의 컴비네이션이 네,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지금. 자, 이 코너프로 부근에서 아, 네. 이번에는 테런스 시티즌의 반칙이죠. 자, 알레 선수가 반칙했습니다. 알레 선수. 자기 진영에서 이제 프리킥. FC 서울 김용대 골키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결정적인 찬스였었는데요. 예. 골 포스트 맞고 튀어나온 골. 최연성 골키퍼 박경호 다시 헤딩으로 왼쪽에서 그러나 아, 수비수들이 너무 많아요. 자, 고창현에게 그러나 먼저 뛰어나서 볼을 잡는 김용대 골키퍼입니다. 김치우 왼쪽에서 전진 패스 다시 이번엔 또 김치우 잡았습니다. 아, 대한 선수 오른발쪽 걸렸어. 그러나 오른쪽으로 여유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SM에서 오늘 좋은 골을 기록했는데요. 그대로 크로스 헤딩 높게 떴습니다. 정조국과 아,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현선 선수와 코너킥을 선언하죠. 이현 선수와 겹쳤기 때문에 네 좀 코너킥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제 정조국이 들어가면서 충돌이 있었는데 테런스 시티즌 네. 수비수에 못 맞고 나갔군요. 아, 왼발 아, 짧게 다시 왼발로 아, 그러나 아, 그대로 위험했어요. 대시에 들어오는 대한 선수 대한 선수였었는데요. 네. 아, 55번 정현주 선수 네, 잘 처리했습니다. 지금 네. 정현준이가 신장이 좋거든요. 188cm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대한 선수를 잘 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 선수가 오늘 전반 5분에 이제 첫 골을 기록했고요. 예. 코너킥 뒤쪽으로 흐르는 볼 딱 볼 잡았습니다. 테런스 시티즌 선수 자, 또 접근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 고창인의 볼을 네, 다시 아, 그러나 여기서 대한 선수 쪽으로 지금 볼이 갔는데요.
다시 볼을 빼내는 순간 고창현 파울. 대한 선수가 틀어져 있군요. 아, 네. 발목을 쥐고 있는데요. 고창현 선수가 지금 갔습니다. 예, 고창현 선수가 대한 선수 뒤에 다리를 지금 깠는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맥전을 버리면서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아, 걸렸군요. 아. 아, FC 서울의 이제 좋은 찬스인데요. 이런 그 오늘 세트피스 상황에서 조심해야죠. 아, 김치우 선수인데 세트피스 왼발에 아주 정확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종욱도 바라볼 테고 정종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 빨려 들어가는군요. 아, 다행입니다. 지금. 네. 최연석 골키퍼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길게 찰듯 찼습니다. 지금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알레 선수 쪽을 봤는데요. 두 명의 수비수가 따라보고 있고 알레 아크라 볼 뺏기기 직전 에프서울 트로잉. 아, 네, 알레 오늘 전반전에 결정적인 찬스를 몇 번 맞긴 했던 알레 그러나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헤딩. 자, 우리 대전 시티즌 선수들 자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전 15분이 흘렀거든요. 예. 이제 만의 골이 이제 터져야 될 텐데요. 대전 시티즌 입장에서는. 자, 우리 선수들 충분히 한 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대안 잡기 직전에 이제 볼을 빼냈습니다. 박성호 머리로 받고 고창인이 볼 잡았고 그러나 여지 않았습니다. 헤딩으로. 시티즌 김한섭 선수인데요. 자, 김한섭 짧게 아 그러나 수비수의 머리 맞고 대표 시티즌 서서히 볼을 돌리고 있고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또 박성호 쪽 그러나 너무 길었나요? 예. 네. 이렇게 단순한 플레이를 하면은 좀 가능성이 없죠. 지금. 네. 자, 대안과 정조국이 그러나 최연성 골키퍼 쪽으로 가는 볼. 드로잉 최연성 골키퍼입니다. 패스 타임이 좀 빨라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볼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속공 플레이가 나올 그런 지금 여지를 아직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전 시티즌. 수비 진행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앞으로 아, 그러나 전진 패스가 여의치 않아요. 아, 아 이번은 완전히 패스 미스. 대한 헤딩으로 패스. 네, 좁은 공간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정조국 볼 잡았고 그러나 여의치 않아서 뒤쪽으로 다시 센터 서클 쪽에 아디가 왼쪽으로 볼 펼쳤고요. 김치우 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짧게 김시우. 아, 네. 일단 그러나 여기서 좀 드로잉 드로잉을 그리고 그러나 여기 바벨 바벨 다시 아, 아 바벨 잡기 니까 뒤에서 보았네요. 파울. 자, 하대성 선수 아, 경고겠죠. 네. 아, 경고가 들어가죠. 자, 바벨 선수 치고 들어갈 쯤에 하대성 네. 끊었기 때문에 네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이상형 주심의 모습인데요. 자, 자 우리 대전 시티 선수 분위기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네. 달려 들어간 선수 그러나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FC 서울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대전 시티는 자 연결됐는데요. 그러나 밖으로. 전반전 같은 그 압박 그런 게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FC 서울의 골문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네, 네.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강한 압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지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대 골키퍼가 길게 대안 쪽 그러나 헤딩으로 대안 선수가 뒤로 백하면서 반칙을 했어요. 아, 네. 대전 시티즌은
7번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군요. 이중원 선수인데요. 네, 이중원 선수. 아, 이현웅 오늘 전반 7분께 동점골을 터뜨렸던 신인 이현웅 선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중원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아, 이중원 선수 스피드가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네네. 그러나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FC 서울. 자, 저렇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렇게. 네. 오른쪽으로. 아, 지금 기능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안. 지금. 아, 그러나. 자, 지금 대전신이 괜찮습니다. 지금. 아, 여기서. 자, 이런 강한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상용 중심. 아, 대전신 수비수에게 지금 경고. 자, 센터 포드서부터 지금 강한 압박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정현주 선수에게 지금 경고.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고 있는 테런 시티즌. 바벨 선수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볼이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센터 서클 주변. 이번엔 아, 가운데 알레가 이번엔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점처럼 지금 제대로 좁혀들죠. 1대1 패스. 1대1 패스. 아, 아, 네. 달려들어가던 테렌시 지진 선수가 이 페널티 에리에서 넘어졌는데요. 자, 우승재 선수죠. 네. 이 선수는 스피드가 매우 좋은 선수고 크러싱이 아주 좋거든요. 아, 이 전반전 같은 그런 활기 있는 플레이가 좀 아쉽습니다. 테렌시 지진. 사실 전반전에 여러 득점 찬스를 놓쳤던 대련 시티즌 아니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골로 한두 점만 골로 연결됐으면 오늘 좀 더 팽팽한 경기가 될 텐데요. 알레 뒤쪽으로 패스. 이렇게 밀착 마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네. 두 명의 그러나 볼 뺏겼습니다. 자, 김성진 선수. 자, 쉽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전 중앙에서 자꾸 끌다가 뺏기면은 역습당하기 때문에 네. 좀 패스 타임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 에스테베스 1회 패스. 아, 그러나 정조욱과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잡기 직전에 터치를 하나 하고 좁은 공간인데 고창현 또 다시 그러나 이번에 대한 볼 잡기 직전 고창현이 볼 잡았습니다. 테네시스 선수 자, 빨리 나가야 자, 됩니다. 패스가 아, 박성호 쪽 완전히 뚫렸습니다. 박성호 볼 잡기 직전 자, 고창현 아, 그러나 좋았습니다. 아, 돌아서야 되는데요. 아, 아. 오른쪽으로 또 아. 아, 네. 알레 아, 아깝습니다 지금. 자. 분위기 계속 지금 살려야 됩니다 지금. 네. 아, 아까운 차수를 놓쳤습니다. 대련 시티즌. 자, 경기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대련 시티즌의 이번엔 왼쪽으로 김한섭 선수입니다. 두 명의 수비수가 지키고 있고 아, 네. 뒤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아. 왼발로 일단 걷어냈습니다. FC 서울. 자, 좋습니다. 우리 데니시틴 선수들. 자,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일단 데니시틴 네. 쪽으로 왔는데요. 네. 이 분위기를 살려서 지금 갔습니다. 빨리 한 번이 지금 터져야 되는데. 자, 우리 선수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코너킥 데니시틴인데요. 박영호 선수의 모습으로 박성호 선수입니다. 코너킥. 고창현 선수 이제 오른발로 찰 것 같은데요. 김영대 골키퍼의 모습 보였습니다. 아, 키즈! 아, 그러나 골코스 맞았어. 크로스만 맞고 다시 슛! 아, 오른쪽 골코스 비나가는군요. 아, 아, 결정적인 아쉽다. 헤딩 슛이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왔는데요. 아, 알리 선수인가요? 다시 한번 보시죠. 고창현의 코너킥에 지금 정현준 선수 아,
네. 아. 마지막 볼 처리가 오른쪽 골 코스 옆으로 약간 벗어났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대전 시티한테 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기회에 지금 빨리 한 골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 줌에서 한 골 정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요. 대전 시티팀 입장에서는요. 아, 네. 오버헤드 킥으로 연결했지만 자, 박성호 선수 잡았습니다. 사이드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했습니다. 고창현 선수가 깊숙이 들어가 있고 박성호 선수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아, 네. 잠깐 좀 부리죠. 정조국 볼 잡기 직전 볼 트래핑 고창현과 알레 아크를 빌었어요. 아 좋은 이치죠 지금. 하대성 선수인데요. 네. F서울 선수 교체가 있군요. 28번 이승열 선수가 들어가고요. 네. 정정욱 선수가 지금 나오고 네. 이승열 선수가 들어갔고요.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또 11번에 방승환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10번에 대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대한 선수가 나왔나요? 예, 대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좋은 위치에서 일단 이제 세트피스 상황을 맞이한 대련 시티즌입니다. 정종국 나왔고 대양 선수도 나왔습니다. 아, 네, 그대로 흐르는 볼. 그러나 일단 먼저 대련 시티즌 선수의 이제 파울. 주 공격수를 F서울은 지금 뺐어요. 정종국과 대양 선수를 뺐는데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수비에 치중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 지금 분위기를 또 다시 한번 바꾸기 위해서 네. 좀 바꾼 것 같고 지금 또 새로 선수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 네. 제가 방승환 선수라든지 이승현 선수를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그러나 이 방승환 선수 들어간 저돌적인 선수. 선수거든요. 아, 네. 김한섭 선수 볼 잡았습니다. 전반전 지금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후반전 27분인데요. 아, 네. 아. 고창현 선수 지금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그라운드에 앉았습니다.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에스테베즈 뒤쪽으로. 그러나 이제 고창현 선수 일어났습니다. 헤딩으로 아. 패스. 오른쪽으로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골을 기록한 에스테베즈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골 라인아웃. 지금 우리 지금 미드필드 김선준 네. 선수와 지금 바벨 선수가 지금 투볼란치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자꾸 지금 수비를 내려올 때 지금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운데서 지금 세컨볼을 계속 지금 서울 팀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네. 좀 빨리 좀 수비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약간 패스가 좀 짧았고요.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아, 방승환 선수 다시 패스. 김치우 한 명의 수비수를 그러나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이은성 골키퍼에게 하얗게 걷어낸다는 것이 빗맞았군요. 아, 네, 다시 볼을 잡았습니다. 대련 시티즌 정면인데요. 그대로 슛. 약했죠. 최현성 골키퍼. 아, 고창현 잡기 직전에 아, 이번엔 16번 에피소드 하대성 선수 네, 발바닥이 보였거든요 지금. 네. 자, 오른쪽에서 서서히 전방을 바라보는 대전 시티즌. 워낙 지금 그 F서울이 압박 수비를 하고 있어서 말이죠. 테레시드 짧게 자기 중에서 그러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다시 볼을 잡은 테렌시티즌.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자, 짧게 패스해서 다시 앞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호창인 선수가 네, 2대1로 뒤로 다시 여의치 않습니다. 테런스 히든은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군요. 테런스 히든. 네, 테런스 히든. 김한섭 선수 짧게 말레. 그러나 뒤쪽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네, 사이드로 오시기 선수. 아, 지금 말레 쪽에 연결이 안 됐군요. 앞으로 뒤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피소울. 그러나 수비에게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골! 이런 건 결정적인 수비 미스. 이승열 선수 후반전에 교체돼 들어갔죠. 여기서 후반 30분에 패스 미스를 했죠. 네. 저게 이제 약간 느슨한 그 프레이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약했어요. 왼발 패스가 짧았고요. 대시에 들어가는 이승열 선수에게 후반 30분께 골을 허용합니다. 뭔가 테런스 히든 수비 쪽에 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군요. 지금 접사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황지윤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올 동계올림픽 때 지금 무릎을 다쳐가지고 지금 수술을 했거든요. 네. 중앙 수비에 그 선수의 그 역할이 지금 오늘로서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체에 들어간 이제 방승환 선수 뒤쪽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요. FC 서울. 자, 그래도 우리 대전 시티 선수들 포기하지 말고 네. 자, 끝까지 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골을 이제 터뜨려야 되는데요. 대전 시티는 김표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그대로 뚫렸습니다. 1대1 상황에서. 그러나 신현석 골키퍼 김성경 선수 깊숙하게 달려들어간 선수에게 다시 김치호 백패스. 볼을 잡고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사이즈. 그러나 네. 자, 지금 FC 서울은 자꾸 미드필드나 이런 선수들이 자꾸 네. 전진 패스, 스루 패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16번 박선호 선수가 2호 선수하고 이제 교대가 되나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대전 시티즌도 네. 자꾸 나와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도 자꾸 전진 패스, 네. 자꾸 저 발빠른 좀 선수를 자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와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서울과 우리 대전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티즌과. 네. 자, 서서 이제 그러나 이런 또 패스 미스가 나오거든요. 에스테베즈 에피소드. 그러나 자 여기서 자, 이제 볼을 빼냈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호창현 앞으로 짧게 패스 뒤쪽으로 그대로 슛. 자, 좋습니다 지금. 네, 벗어나는군요. 바벨 선수의 네 슛. 에피소울의 20번 선수 한대유 선수가 지금 들어갈 네, 차비를 하고 있죠. 한태유 선수가 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대성 선수가 나왔고 16번에 하대성 선수 나왔습니다. 에피소울이 후반전에서만 지금 3명의 선수를 교체하고 있는데요. 가서는 볼 트래핑 센터 서클에서 짧게 자 고창현 쪽으로 자 고창현 선수 자 좋습니다. 안으로 1대1 수비수 상황. 자 그러나 약간 길었고 또 왼발 걸리기 직전에 걷어냈습니다. 고창현 선수에게 걸린 듯 한데요.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선수 교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9번에 알레 네. 선수 네. 11번에 한재훈 선수가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한재훈 선수는 스피드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꾸 스피드 좋은 선수를 자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테네시티든도 지금 3명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오른발 코너킥에 고창현, 한재영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약간 그러나 펀칭 골키퍼. 자 오른쪽. 아, 그러나 따라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고요. 걷어냈습니다. FC 서울. 아, 후반전에 교체돼 들어간 FC 서울의 30분의 후반 3편에 이승윤 선수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4-1. 전반전은 3-1. 아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만의 골을 좀 터뜨려줘야 될 대련 시티즌인데요. 전반전보다는 공격력이 좀 많이 무뎌진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대련 시티즌. 예 맞습니다. 자, 아, 케이 스미스가 나오고요. 짧게. 지금 자 20번 박빈 선수. 아 지금 이어졌습니다. 박빈 선수 지금 빨리 내려야 되는데. 박빈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박빈 또 걸어 주죠. 포트 걸어놨습니다. 최은성 선수 골키퍼 선방. 아 이번에도 완전히 뚫렸어요. 아 지금 우리 바벨 선수나 김정준 선수가 자꾸 네. 수비 전환하는 게 너무 늦습니다 지금. 아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방승환 선수가 네. 아 다 이승열 선수 이제 다 교체돼 들어간 선수들이거든요. 예예. 예, 네 자 네, 엡소르의 코너킥. 약간 짧은데요. 뒤로 백헤딩. 골키퍼 최은성. 네. 서서히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련 시티즌 오른쪽에서 자, 달려 들어가는 선수에게 아~ 그러나 돌아섰습니다. 아 여기서 걸렸어요. 파울이죠. 아, 완전히 지금 발이 엉켰는데요. 아 그 전에 8번. 아, 우승재 선수가 오버레드 돌았거든요. 네. 바로 지금 그쪽으로 논스트로 패스를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패스 연결이 늦다 보니까 이제 저런 상황이 예. 나오는 거거든요. 아디 선수의 반칙. 예, 선택을 공격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뒤로 돌아섰기 때문에 자 안으로 들고 아 그러나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고창현에게. 자 반대로 넘어가야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나 김용대 골키퍼 펀칭 먼저 나왔습니다. 헤딩으로 아... 일단 어 그러나 다시 굴절됐고요. 어 수비수 키를 넘었고 다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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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박상호! 박상호 선수! 아 네 후반 37분 아... 박상호가 결국 터뜨리는군요. 아 대단합니다. 아, 멋진 네. 슛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봤을 때는 각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아 네. 네. 자 우리 선수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시간 있거든요. 4-2가 됐고 지금 후반전 37분. 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흐르는 볼을 박상호 선수가 오른발로 강효. 아. 김영대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사실 아. 잘 찼군요. 너무 잘 찼습니다. 각이 지금. 별로 없었거든요. 예예. 예. 네. 그걸 이제 골로 연결시키는 박상호 선수입니다. 자 여기 4대2 두 점 차니까요. 아직 뭐 시간은 아 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네. 안팎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자 슈팅 주면 안 됩니다. 슈팅 주면 안 됩니다. 수비수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힘을 내야 되는데요. 대련 시티즌 선수들 김치우 돌아섰습니다. 짧게 패스. 아, 너무 여유를 주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선수를 좀 약간 풀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수비수들이. 네, 뒤쪽으로 볼을 드리고 있는 FC 서울. 지금 FC 서울 후반전에 스트라이커 정조국과 지금 대한 선수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뒤쪽으로 아 그러나. 아 지금 자꾸 백패스를 자꾸 하는데. 네. 연결이 좋지 않았고 좀 다시 앱서 이번엔 아 이번엔 완전히 없는 아. 쪽에 볼이 갔고 네 대련 시즌 선수가 자 빨리 해야 됩니다. 박수호 선수 자 이럴 때 역습 찬스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자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아직 고창현 선수도 보이고 있고 아 너무 좁아요. 자 오른쪽으로 다시 아 패스 왔습니다. 자 고창현 들어가야 되겠죠. 크로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두 명의 수비수 어. 그 벽을 뚫지 못하는군요. 아, 네 걷어냈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우승자 들어가죠 지금 안으로 그러나
수비수 벽에 걸렸습니다. 아, 너무 밀집된 상황인데도 가운데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나 아직까지는 뒤따라오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박현 선수 바라보다가 내려줘야 다시 됩니다, 짧게 지금. 오른쪽으로 패스했습니다. 다시 또 연결이 됐습니다. FC 서울. 아, 그 선 사이를 뚫고 다시 2대1로 이승열. 자, 우리 선수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후반에 들어가는 한재현 선수라든지 좀 더 네. 많이 뛰어줘야 됩니다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왕선재 감독이 지금 선수들을 동계하고 있는데요. 됩니다, 지금. 네. 자, 바벨 왼쪽으로 볼을 전개했고 고창현 선수도 안에 보이고요. 자, 달려 들어간 선수에게 아직 볼이 연결되지 않았고 뒤로. 아. 박성호 선수 쪽 왼쪽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약간 좀 볼 잡았습니다만은 바벨. 아, 좋았습니다. 아, 안 와. 아, 네. 달려 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한다는 게 너무 셌어요. 왕선재 감독. 4대 2. 우승재 선수. 자, 머리로 짠. 골키퍼에게. 후반 30분께 FC 서울에게 허용한 골은 수비수의 패스미스가 원인이 돼서 어이없게 준 볼인데요. 자, 자, 업사이드. 아, 지금 이승현 선수 되는군요. 최연성 골키퍼 볼을 갖다 놓고 있고 네,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사인을 놓고 있습니다. 직접 먼저 킥을 할 텐데요. 자,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박성호 선수 머리에 다 들어갔는데요. 네, 다시 볼 잡았습니다. 아, 네, 지금 약간 발에 걸렸고. 자, 볼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앱솔. 자, 파울하면 안 됩니다. 파울 하나만 돼. 아, 자, 네, 우리 선수들 지금 파울을 좀 자제해야 되겠죠 지금. 방승환 선수가 따라 붙였지만 계속 골키퍼. 서울. 아, 전반전 이제 41분, 아, 후반전 41분인데요. 왕선재 테렌시 이트레 감독. 아, 네, 전반전보다는 좀 후반전에 약간 좀 무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렌시 이트레. 네, 저런 이제 페이스미스가 나오고요. 짧은 공간에서 지금 패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테베즈. 아, 걸렸습니다. 네, 자, 두 명의 벽을 뚫지 못했고 터치라인 아웃. 후반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 시티즌과 FC 서울의 올 시즌 개막전 경기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이제 후반전 현재까지 4대 2로 앞서고 있는 FC 서울. 아, 패스미스. 에스테베즈가 따라붙었습니다만은 터치란 아웃. 김한섭 선수의 드로인. 고창현 뒤로. 네, 자, 바벨 오른쪽으로. 패스타임 이제 빨리 해야 되겠죠? 자, 우승진 오버랩. 오버랩 오른쪽으로. 아, 오버랩이 되지 않았어요. 네, 여의치 않아서 다시 뒤쪽으로 볼을 돌리고 있고 자꾸 우승재 선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아, 지금 여의치 않아요. 다시 지금 한 가운데 쪽으로 왔습니다. 뒤로 고창현에게. 자, 고창현 다시. 아, 고창현. 자, 아, 이들 패스가 지금 이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지금. 아, 오른쪽으로 가는데 돌아서면서 박성호 여의치 않고. 아, 왼발에 걸렸어야 되는데요. 자, 역습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자, 지연해야 됩니다. 지금 지연해야 됩니다. 아, 지금 잘게 썰어서 들어갔는데요. 테네시트는 아, 지금 역습 찬스 나서고 있습니다. FC 서울. 방승환 선수가 지금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 아, 그래, 열렸습니다. 슛, 골. 아, 여기서 또 허용하는 거죠. 완전히 또 수비벽이 뚫리면서 너무 볼을 너무 쉽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디 선수군요. 아디. 아, 후반 43분 아디에게 다섯 번째 골. 네,
아, 네. 오늘 볼이 많이 터지는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하드니 뭐 열렸거든요. 아디 선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 네. 너무 볼 쪽으로만 다 이렇게 쏠려 있고 완전히 뭐 골문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5대 2. 전반전에 세 골 그리고 후반전에 두 골 추가해서 5대 2로 앞서고 있는 FC 서울.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전반전에 좋은 경기를 펼쳤던 LFC 디즈니 좀 힘이 빠졌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네, 자, 일단 오늘 두 골을 기록한 SDBS 골 잡고 추가 시간도 이제 앞으로 또 있을 텐데요. 방승환 선수 SDBS 아, 그러나 짧게 패스. 자, SDBS 쪽이 열렸습니다. 아, 이거 또 들어가나요? 그러나 튀어서 골키퍼. 3분의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3분인데요. 한 골 정도는 좀 많이 해야죠. 예, 팬들을 네. 위해서라도 좀 한 골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전반전만큼의 날카로운 공격력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데레스 시티전. 아, 네, 이게 참. 드로잉. 지금 그 FC서울의 그 골 장면을 보면은요 완전히 지금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골들이 예. 있거든요. 그만큼 좀 느슨하게 지금 하고 있다 수비수들이. 예. 지금 그동안 네. 조직적으로 맞춰왔던 선수들이 큰 네. 부상을 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조직적으로 문제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나 약간 짧았네요. 자, 추가 시간 3분여 중에서 지금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넬로 망가다 감독 F서울 아주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다시 F서울 그러나 아, 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FC서울의 공격을 몸으로 막고 있는 테렌스 히틴의 수비수들.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후반전 경기. 자, 이제 오늘 아마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렌스 시티즌. 이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 마지막 공격을 한 번 더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압박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 그러나 패스가 짧았네요. 뒤쪽으로. 자, 우리 선수들 끝까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테베즈 오늘 두 골을 기록했던 에스테베즈 볼 잡았습니다. 아, 아 그대로 연결이 됐네요. 방상환. 방상환 선수 11번 없앱니다. 방상환 선수죠. 아, 네, 다시. 네. 대전 시티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경기 후반전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짧게. 아, 이제 시간 뭐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공격을 한번 좀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아, 박성호 선수 잡기 직전 볼을 걷어냈습니다. FC 서울 수비수. 자, 이렇게 2선 침투에서 패스가 자꾸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게도 그런 패스가 너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까요? 자, 이런 패스가 아, 계속 들어갔어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자, 자, 저! 왼발 걸렸습니다. 하죠! 슛! 아, 수비수에게 걸린 것 같고. 한재욱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만은 아, 이상용 주심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전 시티즌과 FC서울의 개막전 경기 FC서울 5대2 승리로 서막을 장식했습니다. 아, 오늘 사실 전반전에는 대전 시티즌이 아주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날카롭게 공격력도 많이 보여줬고 네. 그게 골까지 됐다면 더 좋았을 네. 텐데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전반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FC서울이 역시 대전 시티즌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군요. 자, 어쨌든 오늘 첫 경기입니다. 일단 첫 단추는 FC서울이 잘 꿰었는데요. 전반전에 세 골 그리고 후반전에 두 골을 추가한 FC서울이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골을 기록한 대전 시티즌에게 5대2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최근 다섯 경기에서도 지금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는 대련 시티즌이에요.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개막전 경기 결국 이제 5대 2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아, 이제 자기 응원단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 FC 서울 선수들. 오늘 첫 경기니까 이 왕선재 감독 입장에서는요. 지금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지금 수비수 이 첫 골이거든요. 대안에. 완전히 지금 수비수들이 뚫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 네. 저게 전반 5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반 7분께 바로 이현웅 선수 여태까지 좋았어요. 네, 동쪽으로 터지면서 분위기가 거의 대전 쪽으로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반전 상당 부분을 아주 팽팽하게 오히려 좀 유리하게 공격력을 이끌어간 대련 시티즌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전반 33분에 에스테베즈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에스테베즈가 전반에서만 두 골을 기록했는데요. 아, 여기도 에스테베즈가 전반 45분께 터뜨렸던 참 아쉬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대 1을 해서 3대 1이 되는 장면이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후반에 완전 수비수가 실수하면서 너무 이승열 선수에게 네, 찬스를 내줬어요.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수가 벌어졌고 4대 1. 자, 이승열 선수 박성호 선수가 이제 4대2까지 따라 붙는 공이죠. 네. 아주 각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슛을 나눠서 골을 연결시켰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후반 40점께 아디에게 내주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결국 뭐 점차를 크게 벌리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후반은 43분께였거든요. 결국 이제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지만 결국 만의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련 시티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경기는 결국 FC 서울이 5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첫 단추를 일단 잘 꿰었습니다. 다른 구장 볼까요? 전주에서는 전북이 3대 1로 수원에 앞서고 있고 인천에서는 인천이 전남에게 1대 0. 문수 경기장에서는 울산이 경남에게 1대 0. 부산에서는 제주가 부산에게 1대 0으로 앞섰고 대구 구장에서는 광주가 대구에 2대 1로 탄천에서는 성남과 강원의 경기인데 점수가 나지 않았군요. 점수는 바로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주 많이 났습니다. 오늘 모두 7골이 터졌는데 경기 결과는 FC 서울이 5대 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대련 시즌과 FC 서울의 개막전 경기 지금까지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FC 서울이 5대 2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정훈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캐스터의 김학선이었습니다.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